현재 송파구 북위례 지역에 장지천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수변공원 원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북위례 지역에 조성 중인 장지천 수변공원. 연면적 7만 5천여 제곱미터로 주민들은 위례 신도시의 허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램 노선을 끼고 있어 침체된 트랜짓물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램을 활용해서 소변공원도 나오고 트랜짓물에 또 상품도 사고 밥도 먹고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장지천 수변공원의 공급 원수를 두고 주민 반발이 큽니다. 시행사인 SH공사와 LH공사가 소하천인 장지천에 탄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단이 됐습니다. 매일 14,000톤을 끌어오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수심이 낮은 탄천에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순환이 안 돼 악취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LH에서 제시한 안은 그 장지천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제 여기 하상 여과수라고 해갖고 바닥에서 이제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이제 14,000톤을 물을 올려서 지금 실제로 가보면 탄천에도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수로 14,000을 가져오겠다는 건지. 주민들은 탄천 대신 한강 원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한강의 수질 문제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상 이제 2등급 수를 만족하는 장지천의 물이 2등급 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2등급 수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탄천이냐 한강이냐를 두고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장지천 수변공원. 현재 주민들이 탄천 원수 반대를 위한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